첫째 가는 계명.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. 선생님,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 번째입니까?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. 들어라,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.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. 이것이죠. 그럼 두 번째는요?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.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답니다. 맞습니다. 선생님,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 옳습니다. 그리고 마음, 지혜,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,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. 참 슬기로운 분이시네요. 그대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. 그런 인기 있는 뒤에 감히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